구독 싫어요? 알람 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캠 방송이고요.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다 제 시중들입니다. 네. 그럼 생방에서 봐요. 아, 안 돼! 반갑습니다.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남자. 네.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남자.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자. 네. 사샤고요. 사샤입니다. 저희는 미치입니다. 예. 네, 미치. 스윙 미치. 그, 퍼킹 미치 아니야. 오케이? 그, 스윙 미치. 오케이? 왜냐? We, people become? 아, 노게라. 맞아?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존나 러블리, 맞아? 맞아요. 저희는 러블리한. 예. 엄청 러블리한 커플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또 아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네, 저희가 신혼집을 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때 동안 이제 묶였던 이제 저의 이제 금액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서 네. 좋은 기회를 통해 네.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이 배달이 적게 되는 이 집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엄마는 이제 다른 집을 원하시는데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은 엄마 보고 있지? 내가 엄마 것도 사줄 거예요. 무조건. 예. 네. 그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1년, 2년 전에는 엄청 좀 실수도 많이 했고 사고도 많이 쳤고 그리고 또 이제 억울한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많이 힘들었었던 걸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방송에도 들어와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늘 항상 너무 그냥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심을 표현하는 영상을 담으면은 뭐 사람들이 뭐 감성팔이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을까봐 따로 이런 영상을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생방송에서는 이미 공개를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계약 전 단계고 이제 계약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정확한 이제 아까 찍었던 그 포토 그거는 네 제가 그 방송에서 공개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이런 영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뭐 확실히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커플 채널에서 맞죠? 네. 홈비디오는 커플 채널에서 이걸 네. 노리고 안 보여드린 겁니다. 많이 커플 채널 구독해주세요. 라샤 커플.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제 애기 아빠인데요. 애기 엄마고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조금 그러니까 제가 뭐 빠르게 막 돈을 구한 건 아니고 조금 은행의 힘을 빌려서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인생 개빡세졌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제가 요새 뭐 여러분들 말씀도 잘 듣고 우리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생방송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랑 사샤랑 뭐 제 채널이든 커플 채널이든 뭐 이제 업로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추천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추진해보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생방송은 보는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남겨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제가 계약서가 나오고 계약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그때 가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파는 사람 아니고 산 사람입니다. 매매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사람 된 것 같네. 그러니까 3억대, 2억대 그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감사드리고 빨리 10만 명 찍어서 아기가 나오면은 멋있는 아빠 100만 명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플 채널도 좀 많이 많이 좀 업돼서 우리 아기 행복한 아기 만들어 주자고요. 맞죠? 네. 그리고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 제가 꼭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도 꼭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맨날 그거 엄마가 일찍 깨운다고 나한테 화내고 막 돈 얘기한다고 내가 화내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엄마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오늘 저희에게 우리 좋은 집을 이제 좀 계약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그 누구냐? 임병성 부장님,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경양하우징이고요. 신축 빌라 건축. 아, 맞아요. 저희 신축 빌라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서울 강서구 이쪽이고, 네. 우리 이쪽 영안 받았었는데, 네. 임성병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이거 드렸어요. 언더스. 지금 언더스? 어디, 어디, 이거 올 노트에? 언더스? 임성병 부장님, 아. 임병성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약 보고 계시죠? 네, 따님이랑 같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소식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도 그렇고 영상 콘텐츠 추천이 좀 많다 싶으면은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뭐 이제는 앞으로 이벤트는 못해요. 유튜브 룰이 바뀌어서 이벤트는 못해요. 맞죠? 이벤트 안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컨텐츠 요즘 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사랑 과분하지만 받겠습니다. 네, 그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저랑 사실은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영상을 좀 더 즐겁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 방제는 딱 이겁니다. 라오사샤 집사다. 신혼집 완벽 구매 완료. 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확실히 산 건 맞으니까요. 왜냐? 매매거든요. 은행의 힘을 빌리긴 하지만요.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